회복을 위한 기도 둘째 날, 기회를 만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 묵상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쿤, 배치하다, 또 결정하다, 공급하다, 또 확실히 하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길이 여기 책에 보면 우리는 예비된 만남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만남을 지킬 뿐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회를 계획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기회를 붙잡을 뿐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적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으로 계획할 수 없고 내일 당장 오늘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생으로 정동제일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 셋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기념으로 뭐 아내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자매가 바로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오늘도 이렇게 웃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